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59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중생이 삼마지를 수행하여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합니다.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음욕과 살생의 마음을 끊는 것, 술과 고기를 피하고 음식을 깨끗이 준비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음욕을 독사처럼 여기고 성냄과 악행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유리를 행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성인의 뜻을 받아들여 신통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중생은 세상의 어려움을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오신체를 먹는 사람이 삼마지를 닦더라도 아까는 독경을 경을 설경을 해도 안 좋고 또한 삼매를 닦아도 별로 좋은 결과 없다 말이죠. 삼마지를 닦더라도 보살과 아까 말하는 하늘 사람과 친선 호법 선신들이 지방의 선신들이 와서 수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력 마왕이 큰 힘을 가진 마왕이 마왕 파순이죠. 그 방편을 얻어서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때라 말이죠. 트집이 생겨야 마가 침범을 하거든. 우리나라 정치를 잘못하니까 일본 놈한테 그것이 저 침략을 당했잖아요. 한일 합병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한일 합병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임진 연안 때도 우리나라 정치를 잘못하니까 임진 연안이 생긴 거예요. 내부가 튼튼하고 강하면은 외부가 감히 얼씬도 못할 건데 외부에서 침략하는 것이 바로 마왕이 그 방편을 얻는 거나 똑같아요. 방편이랑 기회라네요. 좋은 기회란 말이지. 그래서 과오가 있어야만 덮어 씌우지. 운명가도 좀 나쁜 사람한테 돈 훌쳐먹지 운이 아주 좋은 사람한테는 훌쳐먹을 수가 없어요. 나쁜 사람이 운명가를 찾아가거든. 좀 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운명가가 이제 그 말을 쭉 과거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막 공갈도 치고 앞으로 더 크게 나쁠 거니까 막 부작을 몇백만 원치 써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 이제 더 안 나빠지려고 이제 몇백만 원 주고도 부작 써야 돼요. 안 쓰면 기분이 찝찝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그것도 보통 사람에게는 돈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운이 기울어진 사람한테 조금 나쁜 사람한테 운명가도 돈을 얻어먹게 돼요. 그와 같이 마왕도 그런 조금 틈이 생겨야 그 틈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마왕이 침범을 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몸을 나타내 지어서 마왕이 부처같이 더 건사하게 나타나가지고 그 수행자에게 와서 설법을 하되 검계를 비애하고 음노치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마왕은 설법은 계율을 무시해버리고 계율은 다 소승들이 지키는 소승법이라고 검계를 다 비애하고 그릇빚자 허려자 검계는 계율이라요. 그 많은 계를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고. 오신체 벌써 안 먹는 사람은 하나가 풀어지면은 다 풀어진 거죠. 처음에 단속을 잘해야지 단속 못하고 마음이 벌써 해연 사람은 그 사람은 과오가 생기기 마련이요. 그래서 통도사의 경봉심도 야반삼경에 빗장을 잘 잡으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 야반삼경에 잘 문빗장 문을 잘 단속해라. 문단속 잘해야 도적이 침범하지 않거든. 그 전에 내가 말을 했던가 어떤 스님이 바랑에다 이만한 바랑에다가 법을 굉장히 간추하게 해가지고 그 위에 열차 선반 위에 얹어놓고 잠을 자는데 들이꾼이 알아요. 저소 가서 뭔 돈이 든 줄을. 그런데 그 스님이 뭐 몸가짐이나 태도나 의복이나 모든 것이 깔끔하니 굉장히 단정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놈을 훔쳐내지 않았어요. 잠자니까 그 뭐 선반에 있는 그
바랑 안에 든 것과 그 뭐 커져내기가 문제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릴 때 이제 서울 여행선가 내릴 때 서리꾼이 말하기를 내가 스님 가방에 뭐 든지 다 아는데 내가 스님은 그 태도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 단정하기 때문에 내가 뭐 든지 알고도 놔뒀다고. 그러니까 그 스님은 그 쓰리꾼한테 설법을 들은 거라. 그러니까 그 쓰리꾼이 그걸 알면서도 안한 것이 참 다행이지요. 그 전에 가지 저 명심보암 제일 끝머리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가난했던지 부엌에 솥단지에 솥에 보니까 밥을 며칠 동안 안 지어 먹었어. 거미줄이 쳤단 말이오. 그래서 솥을 훔치러 다니는 도적놈인데 말이에요. 나중에 하도 딱해서 자기가 돈 얼마를 요즘 돈한 몇만 원을 또 갖다 넣어놓고 갔어요. 솥을 훔치지 안 하고. 그 놈도 참 대단한 놈이지요. 그런데 그게 홍익한인데 그 사람은 또 이제 밖에 문 밖에다 이제 공고를 했어요. 누가 내솥 안에다가 돈을 잊어버린 사람 찾아가라고. 세상에 참 지독하죠. 그 도적도 보통 도적이 아니고 그놈을 또 이제 자기 솥 안에다가 그 며칠을 굶어서 죽겠으니까 그 돈을 몇만 원을 넣어놓은 것을 그놈 또 잊어먹은 사람 찾아가라고 문전에다가 이렇게 방을 써붙였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가마가 돼가지고 하루는 밤중에 이제 도적이 정말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말이야. 무릎 꿇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라고 도로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저 하도 지내시는 게 딱하고 며칠을 굶고 아마 계신 모양 같아서 제가 보다 딱해서 도적질을 하는 사람인데 소설 훔치러 왔다가 돈을 넣었는데 왜 그걸 가져와서 그냥 치우지 않으시고 도로 가져가라고 그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시냐고. 제가 소인이 그것에 대해서 감복해가지고 제가 자수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내 것이 아니니까 가져가라고. 기어코 혼자 그 주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 받았지요.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판서까지 자기 아들이 판서 배슬까지 장관이 되고 자기 딸은 그저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럴 때그 도적놈도 나중에 이제 크게 써먹었죠. 그 도적도 등용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명심보암에 나오잖아요. 고려 때 이야기죠. 고려 때인가 이조 때 헌종이니 고려 헌종인가 명심보암에 제일 끝허리에 나와요. 연미편에 청렴하고 결백한 그 청렴을 말할 때 와서 설법을 하되 금계를 그르다 하고 헐뜯고 음노치가 탐진치라요. 탐진치나 음노치나 같잖아요. 음은 탐이고 노는 진이 되고 탐진치 삼독을 좋다고 도래에 찬양을 해서 마왕이 그리 되면 이제 마왕 건속이 되는 거죠. 마왕 건속이 되면 이 다음에 죽어서는 마왕 건속이 되다가 이제 마왕은 그 복을 다 누리다가는 복진타락이 돼가지고 무관옥에 떨어지죠. 도를 그마치 공부를 하니라고 애쓴 그 복은 복대로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죄는 죄대로 받는 거요. 목숨이 마침에 저절로 마왕은 건속이 되다가 마왕 부하가 되는 거지요. 마의 복을 받는 것이 다하면 마왕도 천상에 살지 않아요? 그 천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는 무간 지옥에 떨어지리라. 기가 막히네. 복진 타락하네.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다 바로 천복을 다 받아가지고 옥에 떨어진 거지요. 이런 글이 있죠.
시문에 나와요. 이 시가 시문 그 강원에서 초발심 자경 다음에 배우는 게 시문 책이 다 있습니다. 먹물 기자죠. 시문이 바로 승문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개송이 나와요. 역진 천재 전종유라가 또한 일찍이 천재는 제석천왕이죠. 천궁에 천궁 궁전 가운데 논일다가 거기서 천상보를 받다가 야향 염공 와리 차로다. 또야자요. 또한 또 염공은 연나대왕 염공의 와자 발음이 이는 자고 연나대왕을 염공이라도 해요. 염왕은 그 뜻이요. 염공은 가마솥 속 가마솥 와차 가마솥 속을 향하여 거기서 지지고 복구고 이제 거기서 몸을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이죠. 고통 받는 것을 와리자라고 해요. 가마솥 와자 가마솥 부자 같이 부산도 내나 가마솥 부자지요. 그 속을 향하여 자자는 몸을 지질 자자요. 고통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구니의 복을 다 받고 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아나나 이 보리를 닦는 자는 오신체를 영원히 끊을 것이니 이것이 첫째 증진하는 수행점차가 된다고 이름하나니라. 도를 닦아서 더욱더 정진하는 거기에는 점차가 없는 가운데 점차가 필요한데 그 점차 가장 기초가 오신체를 끊는 것이 제일 첫 번째다 그 말이야. 그래서 법망경에도 오신체를 먹지 말라고 나오죠. 오신체 먹지 말라는 것은 법망경하고 여기 능엄경하고 능가경에도 나오죠. 대승경전에 주로 나오잖아요. 좋은 것은 다 못하게 했어요. 오신체 먹으면 정력이 조금 좋아지죠. 강정제라요. 정력이 지금 말하면 나아지는 거. 속세에 사는 분은 뭐 오신체 끊을 수도 없죠. 그러나 또 계행을 철저히 지키는 분은 철저히 지켜요. 이어 하암에 관 주인 수련화 보살 같은 경우 철저하게 지킵니다. 오신체 같은 거 아예 먹지도 않아요. 집에서 그 반찬도 그런 분이 참 별로 없지요. 속세에서 오신체를 끊기란 좀 쉽지를 않아요. 그것도 그런 마음을 깊이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절에서도 뭐 여시 저 뭐 할 때 뭐 김치다 꼭 마늘파를 넣던데 말이냐.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김치다 조금 넣어봤자 냄새만 나지. 그게 뭐 큰 정력제도 아닌데 말이야. 약간 넣어가지고 뭐 정력 보관이 되겠어요. 좀 하려면 푹 그냥 한 그릇쯤 삶아가지고 푹 물로 먹든지 그래야 정력이 보강되지. 그거 뭐 한 몇 개를 도관에다가 여러분들 뭐 것이 이제 녹여온 것이 삶은 목욕한 물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별로 정력에도 보강도 안 되거든. 냄새만 나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는 정성을 제거해라고 했죠. 두 번째 이제 점차입니다. 어떤 것이 정성이냐. 고기정성이라는 고자를 생략한 거죠. 그 정성을 제거한다는 거. 정성이 내나 음욕이라고 그랬죠. 음욕을 제거해라 그 말이에요. 출가 사문은 음욕을 금하기 때문에 아나나 이와 같은 중생들이 산마지에 들고자 할진대 종요로이 먼저 청정한 계율을 엄하게 가져서 음심을 영원히 끊고 술과 고기도 먹지를 아니하며 불로서 깨끗이 먹어서 화식을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생기를 먹지 아니할 것이니 생기를 먹지 말고 화식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가 산문들이 절에서 토굴에서 또 공부한 사람들이 생식하는 경우가 있죠. 생식한 것도 대단히 자랑을 하는데 그것이 율문에는 어긋나는 일이라. 율문에는 생식을 하지 말라고 율장에도 나와 있고 여기 능엄경에도 생기를 먹지 말란 말은 생식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런 생선이나 또는 고기 같은 것도 피가 질질 흐른 것을 막 먹는 것은 조금 안 됐잖아요. 그 좀 생 것을 막 먹으면 좀 더 잔인해 보이죠. 그런 익혀서 먹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저 유교의 그 제사 지낼 때 높은 그 성현들한테 제사 지낸 거 그거 내가 보기에는 나쁘다고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지. 혈식군자라고 해가지고 율곡이나 퇴계나 모두 송우암이나 모두 그런 분들 최고운이나 설총선생이나 모두 공자나 맹자 제사 지낼 때 제수를 다 생 것으로 합니다. 미나루도 생 거, 저 거시 같은 거 바다에 고기도 다 생 것이고 또 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것도 다 생 것으로 놓아요. 영 나쁘더만은 그것을 그렇게 제사 지내야 성현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라고 성현은 제사를 생식을 해요. 육아풍속이요. 그런 걸 고칠 줄을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걸 석전이라고 말하죠. 제사,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석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석가라는 석자지만 제수를 그냥 진열에 놓는 것을 제사 진열 때 그 재물을 놓는 것을 석전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피가 질질 흐르는 생기를 생 것을 날 것으로 다 올리니 무슨 놈 저런 저 늑대인가 일인가 나쁘게 말하면 왜 성현 군자한테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그런 식으로 지냐고 자기는 그렇게 안 먹으면서만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하면 야만인들 그 풍속이 어떻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되었죠. 유생들이 그걸 깨우칠 줄 몰라요. 유생들 전부가 그것이 나쁜 줄 알아야 저런 문묘 같은데 향교 같은데 서원 같은데 해마다 제사를 유림들이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그런 높은 제사에는 꼭 저 생 것으로 올리거든. 그게 잘못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생 것으로 올리는 그 제사를 받는 그분들을 혈식군자라고 합니다. 피를 먹는다. 피가 뭐가 좋은지 말이야. 평소에 정치하면서 백성들을 핏바라 먹더니 말이야. 죽어서는 또 같이 제사까지도 피를 먹으니 그게 될 말인가 말이야. 나는 제사를 모신다 해도 성현은 제사에도 생 것으로 하지 말고 익혀서 올리는 것이 더 낫다는 거냐. 그렇다 해서 뭐 과일도 다 익힐 필요 없죠. 배도 삶아 부르고 사과도 삶아 부르고 저 생으로 먹을 것은 그냥 생으로 먹고 익혀 먹을 것은 익혀 먹는 거지. 생선 같은 건 익혀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은 키스토마 같은 거 나쁜 균 있잖아요. 개 같은 거. 그래서 생으로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라요. 나도 처음에는 몰라서 생식도 해봤는데 생식하면 좋은 이점이 있더만요. 뭐가 이점이 있냐면은 생식을 내가 몇 달간 해봤는데 정신은 맑아요. 몰랐을 때 내가 도성하면서 살 때 생기를 그냥 먹었어요. 저는 무 같은 것도
배춧불 같은 것도 그냥 먹었고 쌀도 그냥 담궈가지고 그냥 불 키워서 그냥 생으로 먹었죠. 밥을 안 지어 먹고. 좋은 점은 머리가 선명하고 몸이 가벼워요. 그것이 동물같이 익혀 먹은 것이 좀 몸이 무지근하니 좀 무거운 불기운이 가미가 되어가지고 정신이 좀 선명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생식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 점은 좋대요. 그러나 또한 가지 나쁜 점은 생식해가지고 병난 사람은 보통 약으로 고치기 어려워요. 보통 사람은 체질은 부전자전으로 유전이 화식을 하는 체질에서 화식을 해나온 그러한 그 인습이 있어가지고 병이 나도 약을 쓰면은 그것이 잘 받는데 생식을 하다가 병나 오면은 보통 약발이 잘안 받아요. 새로운 의약을 개발해야죠. 그러니까 각종의 생식을 하다 병나 오면 다른 의약을 개발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나 오면 좀약 쓰기가 좀, 좀 어려워요. 잘안 받아요. 생식에 해서 하다가 병나 오면은. 그러면 뭐 좋은 수가 있죠. 굶어야지. 예? 생식하는 동물들은 자기가 소화 못 시키고 거부감에는 며칠이고 굶어요. 뱀도 굶고 다른 동물들도 배탈 나면 굶어야 된다고. 굶으면 이 자체에서 이 장부를 정리하거든. 신진대사를 시키려니까 그 전과를 자꾸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해 내면 이제 빈 공백 상태가 되면 이제 원상복구가 되겠죠. 그것도 장부를 지쳐내는 데는 단식 도움이 되지요. 먹지 않고 물로만 찾고 지쳐내니까 속 장부의 그 뒷거리 같은 건 좋지 못한 불순물을 물로 찾고 지쳐내는 거지. 아나나, 이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음욕과 미 살생을 끊지 아니하고 삼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그러한 도리가 있지를 않다. 생사윤회라는 것은 서로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막 살해를 하는 살생의 과보로서 삼계윤회가 더욱더 짙어진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삼계윤회를 벗어나려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살생이나 음욕이나 끊어야 한다. 음욕으로 말미암아 삼계에 자꾸 태나잖아요. 중음신 때부터서 그 음욕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착각해가지고 자기 애인으로 착각해서 그때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부모를 애인으로 착각해 중음신이 혼령이 아들이 될 사람은 어머니가 애인이고 자기 아버지가 실은 존재고 딸로 태어날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애인이고 어머니가 또 실은 존재예요. 같은 동성끼리는 틀리고 이성끼리 서로가 합해지거든. 마치 저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말이에요. 같은 극과 극은 서로가 안 맞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뵈면은 아들이 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향하니까 배가 덜 부르고 딸을 뵈면은 아버지 쪽으로 향하니까 배가 더 부른다는 거죠. 그것도 실험을 해봐야 하는데 그런 말이 근사하기는 근사한가 봐요.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부정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으로 배를 이렇게 두르면은 아마도 머리는 땅에 대이지만은 배가 조금 덜 부를 거고 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하면 더 부르거니 아마 더 부르는가 보죠. 정신세계에서는 그런 것도 다 서로가 정신적으로는 통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캄캄한 밤에도 눈 감고도 마음은 줄수 있잖아요. 불수 놓고 그 사람만 보고서 마음을 주거나 정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음 세계는 그렇게 우리가 볼수 없는 캄캄한 암실과 같은 세계지만은 그네들한테는 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중음신은
천리말리 구애가 없이 산하색백이 구애가 없다는 거라요. 중음신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게 많이 길지를 않아요. 49일도 못 든다는 거예요. 불과 한 보통 한 초칠, 이칠, 삼칠 모두 그런 정도 기간에 태어나려면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허공에 둥 떠다니는 것을 중음신으로 여기거든. 그것은 아니라요. 중음신 뭐니 몸이 따로 있고 허공에 올 때 갈 때 없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옆나라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옆나라에서도 아직은 그 사람 다치를 안 하고 자기는 죽은지 산지도 모르고 그 혼령이 이 공간에 부붕 떠다니거든. 그래도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못 들은 척하고 사람이 귀신 말을 못 알아먹지 않아요. 또 형체가 없으니까 사람이 옆에 사람 옆에 귀신이 가도 몰라주거든. 기가 막힐 일이지. 그래가지고 귀신 몸을 받아가지고 허공에 둥 떠있는 그런 존재의 귀신이 따로 있고 중음신은 또 별도로 몸을 받은 거예요. 중음의 몸을. 지금의 몸은 아니고 그렇다 해서 새로 다시 태어나는 몸도 아니고 중간에 그 몸을 받는 중음신인데 천안통으로 보면은 한 일곱 살 난 어린애만 한 그런 작은 체구라요. 작은 동자와 같은 그런 정도인데 그게 굉장히 예리하게 천리말리 산이나 강 같은 거 그 석벽을 구애 없이 본다는 거요. 그리고 중음신은 냄새만 맡고 살고 그때 이제 중음신 그 자체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랍니다. 냄새 맡고 냄새만 섭취해서 사니까 귀신과 비슷하겠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인연이 있는 곳에 천리고 말리고 먼 거리가 아니에요. 자기 상대자, 자기 애인이 눈에 이제 보이게 돼요. 아들로 태어나면 자기 어머니가 보이게 되고 아버지는 싫은 존재로 보이고 그런데 그건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같이 동침할 때 그걸 이제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중음신도 음심으로 말미암아 평소에 그 음심 때문에 중음신이 되어도 음심이 있어가지고 태어날 것을 입퇴할 것을 결정을 하지요. 불보살은 예외라는 거예요. 불보살은 매하지 않기 때문에 원력으로 태어나지 업력으로 음심으로 태어나지를 않지요. 그래서 불보살들은 위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거든요.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간다. 아래 구멍으로 안 들어가고 위에 구멍으로 위에 옆구리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도 위협으로 마야부인 꿈에 위협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는 그런 꿈꾼 이야기도 나오지요. 그런 말은 요즘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런 말 하면은 뻥친다고 뭐 응? 거짓말이라고 하지요. 어? 마땅히 음욕이 마치 독사와 같은 줄을 관하며 또 원적을 보는 것과 같은 걸로 관을 할 것입니다. 음욕이라는 그러니까 고기 정성이 바로 음욕이거든요. 그 정성을 제거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벌써 4시가 다 되었네. 독사와 같은 걸로 생각하고 또는 원수같이 원수 도적같이 생각을 해라. 먼저 성문대로 소승 성문대로 사기팔기를 가져서 몸을 잡아서 푸동하고 몸을 제대로 잘 단속해가지고 그 계를 철저하게 지켜서 요지부동하고 요지부동한 거니까 계행을 굳게 지킨다 그 말이죠.
그 전에 나왔죠. 사기 팔기가. 사기는 살도 원망 사발 아니고 팔기는 기분이 개 네 가지를 더한다고 그랬죠. 팔경계. 그 전에 한번 나왔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뒤에는 보살의 청정한 윤리를 보살의 계율을 행하여 법망경에 보살계가 나오죠. 몸을 잡고 마음을 잡고 마음을 잘 잡들여서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를 아니해서 금계를 성취하면 계율을 잘 계를 잘 지키게 되면 그 세간에서 영원히 서로 죽이고 서로 낳고 서로 죽이는 생사윤회 그런 상생상사라는 업이 영원히 없을 것이며 개도 대승계가 있고 소승계가 있어요. 법망경 같은 것은 대승계입니다. 또 해탈계경 같은 것은 대승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개는 다 소승계고 뭐 대승계는 없다고 그런 말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해탈계경 같은 거 우바이 것이 우바세 것이 문계경 개를 붙는 그 문계경 같은 거 다 대승계를 주로 많이 말했죠. 법망경 같은 거 소승계는 사분율, 오분율, 칩속율, 승지율 전부 다 오부율이 다 거기에 소승계죠. 그러니까 소승계가 많고 대승계는 지극히 적지요. 좀 분량으로 분량으로 봐서 훨씬 적어요. 대승계가 투도를 투겁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살생도 하지 아니하고 도적질 도적할 투자요. 도적질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서로 부루가 없어서 부루라는 것은 빚진 거예요. 빚진 것이 없어서 누를 끼쳐가지고 자기가 남한테 빚진 것은 갚아야 되고 찝찝하니 늘 죄를 진 거지요. 빚을 진 것이 없어서 여기서 누자는 빚으로 봐도 돼요. 또한 인간에게 옛날 빚을 갚지 아니하리라. 빚을 친 사람은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 다시 또 옛날 빚을 갚지요. 부처님께서 그 마음액을 먹은 것도 옛날 빚값이라고 마음액을 먹었다고 그전에 한번 나오죠. 말이나 먹을 수 있는 보리를 부처님이 자셨잖아요. 그것도 다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되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농사를 지는 것도 다 빚값이라고 개가 되어서 그 집에 가서 도적을 지키는 것도 그 집에 빚져서 개 된 거예요. 개를 지금은 굉장히 사랑하지 애완용으로. 애완용으로 가는 개는 과거 천생의 예지인데 말이에요. 사람으로 못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니까 개를 좋아해서 막 안고 자고 말이에요. 그것은 도적빚이 아닐 거예요 아마. 과거에 애정으로 사귄 애정빚이지. 이 청정한 사람이 산마지를 닦으면 부모 육신의 육신으로 천안통을 가져가지 아니할지라도 천안통을 빌리지 아니해도 자연히 시방세계를 널리 관찰해 보아서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들어서 친히 성지를 받을 것입니다. 부처님 설법을 성지요. 부처님 설법을 듣게 되고 천안통 없어도 보고 천이통이 없어도 이 계를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 산매를 이루게 되면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도 된다는 말이죠. 견불 문법이라. 견불 문법. 부처님도 볼 수도 있고 법도 들을 수도 있고 설법을. 그 다음에 뭐냐면 대신통까지 또 얻어요. 계를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러니까 수계 또 득산매 산매를 얻은 사람들
개 지켜도 산매를 또 얻지 못해가지고 이런 것은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죠. 산매는 정신통이라는 산매를 얻어야 되거든.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을 보기도 하고 법을 듣기도 하고 대신통을 얻어가지고 지방세계 논일고 다닌단 말이야. 충명통도 열리고 대신통을 얻어서 지방세계에 논일고 숙명통이 또 청정해서 어렵고 험한 것이 없게 되리라. 거침새 없이 이 세상에 구애 없이 모든 걸 투철하게 내외명철이 돼가지고 모든 걸잘 알아요. 자기 원력대로 이 세상에 얼마든지 다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물에 대한 그 수재를 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험한 이 험난한 사바세계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힘이 생기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삼학도에는 영원히 안 들어가죠. 삼학도에는 이제 아주 영원히 사지간 거. 삼학도를 영원히 사지간 게 뭐죠? 무슨 과죠? 수다원이 수다원만 되어도 삼학도는 영원히 가지게요. 삼학도 끝. 여다가 떠나였구만. 사막도 끝이라고. 사막도는 영원히 끝장 나버려요. 끝났어요. 이 수다원만 되어도. 수다원은 사막도에는 영원히 안 가죠. 인간 천상에서만 늘 다니면서 도를 닦아서 아라한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보살도 되고, 부처가 되죠. 그러면 바로 수다원이 된다는 뜻하고도 같은 말이죠. 육군청정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저 위에서 말한 육군청정. 생사 험난한 악도에 대해서도 영원히 떠나가지고 적어도 칩신경지에 해당이 돼요. 경력서에서는 수다원을 지나서 사다함, 안하함까지도 지금 본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봐도 되죠. 수다원 이상. 아나함까지 해당되는 그런 걸로 봅니다. 이것인 지간 두 번째 징진하는 수행점차가 된다고 이름을 하나니라. 삼점차 중에 제1은 고기정, 뭐여, 제기조인 오신체를 먹지 말라는 말이고, 두 번째 가서 이제, 정성을 제거하는 거죠. 정성을 제거하는 고기정성 두 번째, 증진의 수행점차가 된다고 이름한다. 이제 세 번째 것이 이제 남았지, 이제. 거기까지만 합시다.